오늘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테슬라의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소비자이기도 한데요. 테슬라를 투자를 시작한 건한 3년이 조금 넘었고, 테슬라 모델 3를 2년 7개월 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 오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 그 미니멀 디자인, 이거를 소스로 테슬라의 경영 철학을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기존 제조사들이 아주 디자인도 뛰어나고 성능도 괜찮은 전기차를 내면은 테슬라는 박살난다, 곧 무너질 회사다, 이런 식의 말들을 가끔 하는데요. 그것은 테슬라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는요, 차량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포석을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이 테슬라 차량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8개의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는요, 항상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인포 시스템에요, 테슬라의 업로드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그런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기명 자료 업로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OK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다니는 길 있죠. 내가 다니는 길에 오토파일럿이 잘 작동되게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다니는 곳에 데이터가 테슬라 측에 가가지고 그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주 다니는 곳에 자율주행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업로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유저들의 이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도움이 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면 테슬라 소비자들은 왜 테슬라에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일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테슬라는요, 사후 지연이 그 어느 회사보다 뛰어납니다. 계속 차량을 최신의 성능과 새로운 기능으로 향상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AS도, 물리적인 AS도 심지어는 OTA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테슬라한테 뭐 차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요, 원격으로 이 차에 접속을 합니다. 이 차는 온라인에 접속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AS 요청한 차에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합니다. 이 테슬라 차량은요, 대부분의 부품이 이 중앙 컴퓨터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에서도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판단이 얼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고장은 저희들이 출장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AS가 어딨어요? 물론 공장에 입고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테슬라가 좀 불편하죠.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도 모바일 서비스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하필이면 차하고 멀리 있을 때 모바일 서비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왔는데 이거 문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키가 스마트폰 앱이거든요. 여기서 원격으로 열어줄 수도 있고 운전을 허가해줄 수도 있어요. 키도 없이. 그래서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AS를 받았어요. 이보다 더 좋은 사후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길에 데이터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내가 더 편하게 그 길을 오토파일럿으로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익명의 데이터인데 올려준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차량을 파는 게 이런 목적이 한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량을 팔아서 이 차량의 마진으로 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계산이 아니고 이 자율주행을 완성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의 세상이 왔을 때 테슬라가 세상에 그 무엇이 되겠다는 그런 거대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델을 단순화해가지고
최대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요, 애플을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의 라인업이 어떻습니까? 아이폰 미니, 아이폰, 아이폰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거대한 기업이 고작 라인업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 진영을 보십시오. 이름도 모르는 막 회사들이, 그 각각의 회사들마다 폰이 수없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 다양한 니즈를 맞춰주겠다고 이런 것도 내고 저런 것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드로이드 폰,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를 각각의 기기에 커스터마 해가지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각각의 커스터마된 안드로이드를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지원이 그거 아닙니까? 안드로이드 판 올림하거나 뭐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커스터마 있기 때문에 구글 측에서 주는 안드로이드 소스를 그냥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기계가 많으면 아주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사후 지원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애플은 자사의 OS임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최대한 길게, 최대한 충실하게 하나를 지원해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기계는 뭘 사든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후 지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소비자들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플 기기는 고민 없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어떻습니까? 야, 어느 걸 사야 사후 지원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뭐 뽑기도 아니고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사후 지원 한 번도 못 받고 1년도 못 쓰고 버려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은 이유도 그건 거예요. 자기들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모델을 출시해가지고 안드로이드 판올림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제일 늦어. 그리고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를. 물건을 요번에 뭐 G5가 나왔으면 G5 사면은 야, 이거 제대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사후 비용은 안 나오고. 그래서 또 아,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모델을 또 내요. 멍청하게. 그거 사후 지원을 계속 해주면 차기 모델을 통해서 아, 이게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겠지 하는 믿음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거 안 되면 저거 만들고 저거 안 되면 이거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라인업이 이렇게 방만해져 가지고는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전에서 번 돈 뭐 스마트폰 사업에 그렇게 투여를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접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테슬라가 그런 겁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도 OTA 업데이트 는 차를 출고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사후 지원 비용이 나가잖아요. 소프트웨어 지원을 해주려면 사후 지원 비용이 나가는데, 테슬라 아닌 어떤 제조사가 지금 사후 지원을 무한정 해가지고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수익으로 연결을 해도 기술력이 안 돼서 안 되는데, 뭐 기술력이야 뭐 돈 발라가지고 하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사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없어요. 이제부터 만들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아무리 디자인 뛰어나고 아무리 동력 성능 뛰어난 제품을 차량을 내놓더라도요, 소비자의 선택은 테슬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변을 하지 않아도 만족하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알게 됐어요. 근데 테슬라가 그걸 자동차에서도 또 보여준 거야. 맛을 봤어요. 맛을 보면은요,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블랙베리 아무리 기계적으로 뛰어나도요, 스마트폰을 맛을 봤기 때문에 블랙베리 선택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이폰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차량도 OTA 사후 지원이 없는 제품은 팔릴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온리 테슬라일 가능성이 거의 99%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 디자인도 잘 안 바꾸고 연식 구분도 없이 판매를 하고 엔트리 세단, 엔트리 SUV, 고급 SUV, 고급 세단 이런 식으로 딱 라인업을 딱 만들고 거기서 막 부가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유가 딱 그건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좋은 겁니다. 기업한테도 좋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거죠. 구형이 되거나 자본물고기 취급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플하게 한 거는요. 지금 이렇게 튜닝카드를 보이죠? 전 세계 모델3나 모델S가 엄청나게 깔릴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벽이 많기 때문에 튜닝을 하면 더 멋이 납니다. 근데 막 K5나 뭐 국산차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벽 하나 없어요. 튜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기본은 여벽 아닙니까? 여백이 있어야 어떤 매력 포인트가 딱 보이는데 기존 제조사들은 그 여백 없이 그냥 꽉 박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고 혹 하는 디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질려. 근데 그것을 튜닝하려고 하면은 여백이 없기 때문에 튜닝하면 더 못생겨져. 근데 테슬라 차량들은요 튜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한국에 뭐 소나타처럼 막 이렇게 흔해지면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차별화의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다못해 스티커 하나 붙여도 차가 달라 보여.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 있죠. 그거는 진짜 디자인 철학의 끝판왕입니다. 도색도 필요 없는 철판을 쓰지 않습니까? 녹이 안 가는 이 철판을. 그렇게 아주 도색조차 안 하니까 거기 그냥 막 낙서를 해도 그게 튜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은요 도로에 대하는 사이버 트럭이 똑같은 사이버 트럭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튜닝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모델 3나 뭐 모델 S 같은 경우는 누구는 튜닝을 원할 거고 저같이 그냥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튜닝하면은 순정이 또 에픽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미니멀 디자인은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만 해도 그래요. 이 버튼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계속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단추를 뭐 딱 박아 놓으면 그게 고정이잖아요. 그거 기능 향상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버튼을 없앰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인터페이스의 혁명이 왔어요. 뭐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앱 리스트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의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 버튼보다 오히려 훨씬 편해졌어요. 지금은. 지금 만약에 안드로이드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홈버튼 박는다 그러면은 그거 박은 거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아마. 더 불편하거든, 지금은. 폼팩터 대비 화면만 작아질 뿐이지 이점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은. 테슬라 차량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인터페이스가 엄청 편해졌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다른 차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어떻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멈춘 게 아니거든. 성형수술로 변하고 체력단련으로 체력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진화를 해.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